청도 군민과 청도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시작했던 정치가 벌써 20년이 지나갑니다. 생활 정치를 꿈꿔온 사람으로서 청도 군민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지도자는 역량과 능력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정신으로 다가오게 됨으로써 청도에는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창조적 리더십과 합리적 카리스마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더 큰 일꾼이 되기 위하여 군수 출마를 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청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혁명을 일으켜서 청도 군민이 모두가 행복해하는 청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청도의 첫 번째 공약으로는 대단지 위락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청도를 기점으로 해서 100km 이내에 1시간 이내에 1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청도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락단지 내에서는 호텔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느낄거리를 함께 넣어서 위락단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형 베드타운을 지을 것입니다. 청도가 소멸지역 6위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바로 청도의 위기입니다. 청도에서 젊은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보배로운 땅 만들지 못한다라면 청도가 소멸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8조력 밑에 700세대의 임대형 베드타운을 짓고 용암원천 지구에 700세대의 베드타운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김전 갈지 지역에 700세대를 지어서 2100세대를 지어서 젊은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도에는 문화와 체육과 그리고 예술이 넘쳐 흐르는 그리고 교육의 안정성을 가져다 줘서 학부모들이 믿고 학교 교육 또한 사교육에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치유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치료적 힐링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청도를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도에 와서 느끼고 보고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청도에는 많은 자연적 천혜적 조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문화거리,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청도 주민들로부터 깨끗한 이미지와 창조적 행정 마인드와 합리적인 카리스마로 정치 역량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추진력으로 청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적임자로서 통합과 혁신을 통하여 미래 비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복지 행정 전문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도가 소멸 지역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 지역으로 거듭나게 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절대적 믿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